자, 출입국 관리소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소가 왜 필요한가요? 공항 출입국 관리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되 어떤 범죄 혐의자나 용의자들을 어떤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하기 위한 시스템. 범죄자나 뭐 수배자 또는 용의 뭐 범죄 혐의자 등의 입출국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출입국 관리죠. 그죠? 그러니까 출입국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간단하게 구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지금 PG 스타트 방식으로 해도 쓰죠. 이 PG는 프로세스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모든 사람은 개개인에게 할당된 고유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억 명이면 100억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범죄 혐의자가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프로세스 그룹, PG2라고 하는 PG 어랑입니다. 어랑의 프로세스 그룹을 136번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136번 프로세스는 요 프로세스 그룹들, 프로세서들의 어떤 그룹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서 이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인터폴 원티드라는 투플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인터폴이고 두 번째는 원티드 가 있고 뭐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경찰서 폴리스에서 어떤 또 뭐 원티드 또 될 수가 있죠. 그런 이런 프로세스 그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뭐 수백 가지 종류의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관세청, 뭐 국세청에서 수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인터폴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여기를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룹들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더 만들죠. 만드는 김에 해서 이번에는 인터폴이 아니라 코리안 폴리스라 그럴까요? 코리아 폴리스에서 뭐 원티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룹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히치 그룹스 하면은 현재 인터폴의 원티드 그룹이 있고 코리아 폴리스 한국 경찰에서 원티드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정보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요. 조인을 안 했네요. 그죠? 조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조인 됐죠? 누가 조인했느냐니까 셀프가 조인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셀프는 뭐예요? 그냥 프로세스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셀프는 프로세스를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죠? 근데 셀프를 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홍길동을 담을 수도 있고 임꺽정을 담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든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봅니다. Get members에서 Interpol wanted. Interpol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베트남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 PID 10950110 10950은 누구예요? 얘가 10950입니다. 그죠?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코리아 서버가 10950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는 고유한 번호가 아니에요. 각 서버들끼리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번호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 방식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중국입니다. 중국 공항에서 인터폴에서 수비령을 내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거죠. PG to get numbers. 뭐가 좀 에러 떴네요. 다시 한번. 아직 중국까지는 연락이 안 간 모양이네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 1106910. 중국 서버가 봤을 때 한국 서버의 고유한 아이디가 1106구예요. 그리고 베트남의 스폰 아이디와 중국의 스폰 아이디가 서로 다르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셀프를 넣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홍길동을 넣는다 그러면은 홍길동이 인터폴에 의해서 수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 공항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누구를 이렇게 수배령에 올릴 수 있는지 아무나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특정한 기관, 그러니까 인터폴에게만 그 권한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방식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있어요. Authorization, 인증이죠, 인증. 용도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니까 MFA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앨리스 인 액션에서 했었고 했으니까 일단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RPC는 우리 자세히 다룰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어랑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이 엘릭스 수업인데 엘릭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릭스 인 액션 엘릭스 수업들이 다 끝나고 난 뒤 어랑 수업을 좀 진행을 해요. 그때는 엘릭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RPC 같은 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글자가 지금 안 나오네요. 까만색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금융거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보시기에는 출입국 관리 이민국 기능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법령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코드 수정 없이 나중에 우리가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인프라죠. 를 만들거나 글로벌 보험 인프라나 증권 인프라나 뭐 교통 물류 인프라나 이런 걸 다 만들도록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이용된다고 한다면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금융 사기를 쳐서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의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에 관련된 금융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갱신하거나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락을 걸 수가 있죠. 그 락을 거는 게 이겁니다. 글로벌 센을 락.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락을 걸어놨으면은 이제 더 이상 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론 거는 거는 그렇으니까 이 홍길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업데이트나 갱신은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코리아 로컬호스트. 지금 코리아 로컬호스트로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혹은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서버가 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서버가 이렇게 해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요 테스트는 잘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써서 그래서 웹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 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뭐 갱신하고 하는 것도 다 돼요. 다 되는데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네트워킹 UI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조금 좀 매끄럽게 아름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 에피소드부터 지금 3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쇼미드 코드 3번이고 4번, 5번, 6번에서 지금 4번이죠. 지금 4번이고 5번, 6번에서 다룰 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 유저 인터페이스 중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쇼미드 코드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이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닉스 지금 카우보이로 되어 있는 것을 피닉스로 바꿔주는 거 그죠? 요걸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데이터 동기화도 구성되어 있고 백업 서버도 구성되어 있어요. 백업 서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코리아의 엘릭스 주피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 그러니까 전 세계 100억 인구라고 한다면 그 100억 인구들이 다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노노드, 엘리스, 밥, 주피트, 엘리스, 주피트 등등 있는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뭐냐니까 지금 코리아와 베트남은 서로 동기화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업 시스템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코리아와 베트남이 서로 백업을 할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테스트해 본 거예요. 백업하는 방식. 이 백업되는 메커니즘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스토어, 로컬과 스토어. 이 두 개로 백업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주피터는 뭐 같은 주피터가 있는데 엘리스와 팝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죠. 그죠? 그죠? 정확히 말하자면 코리아와 베트남은 백업을 테스트한 거고 그 외에 노드들끼리 그 베트남에 있는 서버의 정보들을 한국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고 한국의 서버에 있는 것을 굳이 중국의 서버가 가져갈 필요 없죠. 얘들은 따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움직이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노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코리아와 노노드. 노노드는 다른 누구와도 지금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고 있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 노노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자기의 백업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그죠? 왜 이름이 노노드가 됐는지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리아 베트남 이것도 제가 입력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persist 폴더부터 해서 코리아 폴더, 엘릭스 주피터 파일 몽땅 다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명칭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고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몇 명, 10명, 100명은 되겠지만은 100억 명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억 명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겠죠. 파일 방식에 이렇게 persist라고 하는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방식으로 지금 DB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주는 것은 액토와 그리고 피닉스로 구성할 겁니다. 피닉스. 요거는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에 진행할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수천 대가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수천 대의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서버들이 클러스터 속의 일원이죠. 일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서버들을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서버, 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UI,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코드들을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전체 화면이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버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12번 네트워크 매니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3번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개의 이런 2018년 12월 19일 스쿨 뜯고 뭐 인천공항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이런 UI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순무식한 UI가 있을 수가 있나요? 뭔가 그래도 좀 깔끔하고 뭐 화려하진 않지만은 산뜻하고 깔끔하고 신선한 UI가 구성이 되어야지 네트워크 관리자나 아니면 홍길동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프론트엔드죠. 왜 프론트엔드가 필요하죠? 프론트엔드. 지금 요거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얘는 웹 백엔드입니다. 그죠? 카우보이. 얘는 웹 백엔드. 서버 측에서 동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프론트엔드도 필요하니까 이 프론트엔드도 구성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뭘로 구성하느냐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있어요. 라이브 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해요. 아,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웹의 표준, 웹의 프론트엔드 표준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그 프론트 라이브 뷰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니까 비슷하기로는 similar to
Vue.js 나 앵귤러 들어보셨나요? 앵귤러나 혹은 또 리액트나 이런 것들입니다. 혹은 리액트 네이티브나 네이티브 이런 것들과 비슷한 방식인데 얘네들은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죠. 뭐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런데 라이브뷰는 엘릭스만으로 구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웹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현할 부분과 웹 백엔드와 웹 프론트엔드와 그리고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서버를 구성하는 것, 요것들이 요 네 가지가 주요하게 다음 에피소드들의 주제이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오픈에시입니다. 오픈에시이고, 그리고 크립토그래피를 통해서 암호화 또는 어서리제이션 등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방금 어떤 이런 경우잖아요. 글로벌 락 같은 경우 어떤 특정 개인의 프로세서를 락 시켜 놓는 거, 락을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허가받은,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이 바로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authorization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OpenSea와 크립토그래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것들이 이어지는 수업이고, 순서로 말씀드리자면은 카우보이 피닉스 웹 백엔드를 제일 먼저 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라이브 뷰 요거 하고, 다음에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OpenSea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